안녕하세요. 비밀이야입니다. 파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꼽으라면 누구나 첫 손에 에펠탑을 떠올리실 텐데요. 에펠탑 위에는 카페 및 캐주얼한 레스토랑도 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로맨틱한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에펠탑 위에 있는 미쉐린 원스타 레스토랑 줄베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온 곳은 여기는 에펠탑 가운데 있는 줄베른이라는 레스토랑입니다. 줄베른은 되게 뭐 오래된 레스토랑이고 예전에 에펠탑을 보기 싫어했던 모파상이 줄베른에서 계속 식사를 했다고 할 정도로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에펠탑 밑에 층에 좀 캐주얼한 식당이 있고 여기가 이제 미쉐린 원스타를 받은 고급 식당입니다. 알랭티카스가 계속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르너트로 그룹의 프레드릭 안톤 셰프, 얼마 전 다녀온 프레카틀란 프레드릭 안톤 셰프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3스타를 거머쥔 프레드릭 안톤 셰프는 프랑스의 가장 핫하고 잘 나가는 셰프 중에 한 명입니다. 라퐁 메르소 글로라바레? This one is very nice, yeah. But if you want, this one is very nice, more intense. No, Lafon. For Lafon? Yeah. Richebourg. Okay, two bottles. Yeah. 솔직히 말해 여기는 관광식당이니까 되게 비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와인들이 있어서 좋은 날이니까 한번 먹기로 했습니다. 메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곱 코스가 있고 다섯 코스가 있는데 다섯 코스는 205유로, 일곱 코스는 245유로입니다. 제가 좀 약간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짧은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짧은 거를 하면 랑구스틴하고 디저트에서 하나가 빠지는데 랑구스틴 사실 저 랑구스틴 메뉴 저는 르프레카틀란에서 먹어보기도 했고 그래서 다섯 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건 첫 번째로 나온 아뮤즈는 옥수수 같은 거에 뭐 옥수수 크림, 그 다음에 이건 버섯 크림 이런 게 들어온 거 봤으면 사실 와인 리스트 보느라고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 와인 리스트가 진짜 많고 그런 건 아닌데 저 정도 가격이면 와인 먹으러 또 오고 싶어요. 사실 진짜 먹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싸대기 맞을까 봐 못 먹었어. And this is the last bottle. Okay, thank you. Okay. 저게 로마네 꽁띠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저것도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여기. 아무튼 저는 지금 여기가 와인이 싼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와인 리스트도 좋고 심지어 가격도 좋고 다음에 또 와도 될 것 같은데 아저씨 한 4명 와서 미친 듯이 먹고 와도 될 정도에 약간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This is good for the picture. The butter. This is the bread. Yeah. If you want, because I need to take this after. Yeah. You take the picture and I come back to collect this. Okay. Okay. Yeah. 줄베른 로고가 새겨진 버터하고 빵입니다. 딱 봐도 맛있게 생겼어요. 줄베른이 무슨 이름인지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이름입니다. 80일간의 뭐 세계일주, 뭐 달나라 탐험, 해저 이말리 이런 거로 유명한 소설가 이름입니다. 요새는 뭐 이런 책들 안 읽고 늘 잘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걸 따서 지었습니다. 네, 버터 온도도 완벽하고 맛있다. 향이 막 오일리하고 버터향, 고소한 향도 나는데 막 그 레몬이나 이런 새침한 냄새도 나고 먹고 나면 입에서 막 여기서 침이 나오고 이게 좋은 와인이 그렇습니다. 좋은 화이트 와인이에요. 너무 라이트하지 않고 묵직한데 하늘하늘한 느낌이 있고 마지막에 산미가 딱 받쳐줘서 먹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 이게 좋은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의 전형입니다. 소믈리에가 어쩐지 안 팔려고 하는 게 라스트 보틀이라고 하네요. 라스트 보틀을 약간 당신이 잘 골랐다는 의미로 그냥 서비스 멘트일 때도 있는데 저렇게 안 팔려고 하는 거 보면 이게 진짜 라스트 보틀이 맞는 것 같아. 자, 이거는 컬리플라워 크림이 올라간 캐비어입니다. 프렌치 캐비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오세트라 캐비어를 사용하는 것 같고 캐비어는 당연히 카비아리를 씁니다. 이렇게 캐비어가 안 나와. 네, 캐비어가 많이는 안 들었습니다. 조금 들었네. 맛있겠다. 약간 보면 비스크 소스 느낌의 젤리 같은 게 지금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밸런스가 기가 막히게 좋네. 아, 진짜 맛있다. 줄베른 같은 이런 관광식당은 가성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여기가 밖에 있는 레스토랑보다 50유로 더 받고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비싸다는 거를 이해를 하고 먹어야 되는 데고 제가 보기에 코스 자체가 이제 200유로 치고 길진 않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다. 거기에 지금 제가 먹은 와인을 생각을 하면 가성비가 좋다 뭐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또 와야 될 것 같아. 저 와인들 다 없어지기 전에. Okay, thank you. 자, 이거는 지금 게살이 들어간 브라타 치즈. 그 위에 자몽이 올라갔고, 이것도 무조건 맛있어 보이는데. 브라타 치즈가 그냥 브라타 치즈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약간 폼 같이 만들었어요. 되게 라이트하게 밑에 이렇게 크랩밋이 있고. 약간의 독특한 플레이버가 있는데 이거는 타라곤입니다. 타라곤. 네, 그런 향신료고 경남 이쪽에서 먹는 약간 방아 그런 약간 비슷한 향이 있어요. 네. 결국에 게살하고 브라타 치즈 조합이 맛있을 것 같지만 살짝 무거워지고 너무 진해질 수 있는데 타라곤하고 자몽을 넣어가지고 그 완전히 잡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밸런스 기가 막힙니다. 자, 이거는 농어 카르파치오고 다시라고 한 생선 육수 마리네이드한 농어 그리고 아티초크를 튀겼고 아티초크 크림 위에는 바에리 시베리안 캐비어를 올렸습니다. 뭐 농어가 사실 먹을 만하긴 한데 날생선은 한국이나 일본을 따라갈 수는 없어 사실은. 근데 아티초크랑 같이 먹으니까 밸런스가 되게 좋아. 네, 동그랗게 만든 대구 요리는 이 프레드릭 안톤 셰프의 약간 시그니처 같은 거고 때에 따라서 소스를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밑에는 부이아베스 소스, 위에는 올리브 파우더 같은 걸 뿌렸습니다. 네, 진짜 이건 익힌 거 보세요. 이거 진짜 예술입니다. 이게 부이아베스 소스라고 했는데 부이아베스는 이제 프랑스 남쪽 마르세유 프로방스에서도 중심이 마르세유 전통적인 음식인데 그러니까 뭐 쏨뱅이, 장어, 성대 뭐 이런 류의 그쪽 지방에서 잡히는 생선들을 넣고 끓인 진한 생선 수프입니다. 대구가 이렇게 잘 익으면 결대로 찢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되게 촉촉하게 잘 익었고 대구가 이렇게 양식에서 맛있게 하기 되게 용이한 생선이다. 우리나라랑 조금 스타일이 다르게 조리를 하죠. 진짜 퍽퍽한 거 1도 없이 촉촉하게 조리했습니다. 사르르. 부이아베스 소스가 특성상 좀 짜긴 한데 맛있습니다. 화이트 애플이 시작했습니다. 여기 식당에 오고 두 번째 화이트 애플입니다. 자, 이제 지금 마시고 있는 와인은 도메인 드라 로마네 꽁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유명한 와인 중 하나인 로마네 꽁띠라는 도메인에서 만드는 리시브루, 뭐 히시브루라는 와인입니다. 로마네 꽁띠는 레드는 로마네 꽁띠, 라타슈, 로마네 생비방, 그랑에세조, 에세조. 요걸 이제 기본으로 나오고 지금 뭐 코르동이나 다른 것도 좀 나오긴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이게 기본이고 로마네 꽁띠라는 게 아니면 로마네 꽁띠를 먹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도메인드라 로마네 꽁띠를 줄여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게 DRC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DRC를 마셨다. 근데 로마네 꽁띠가 왜 비싸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연히 뭐 좋은 밭에서 잘 만들었고 맛있고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 로마네 꽁띠 와인 밭이 축구밭 정도의 면적이라고 들었는데 뭐 몇천 병밖에 안 나오는데 전 세계 부자들이 그걸 사는데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이 와인을 지금 보면 라벨에 뭐가 적혀 있냐면 이 DRC가 2016년도에 1418병을 만들었고 이거는 9100번째 보틀이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의 이 와인은 만병 정도밖에 안 만든 거예요. 근데 전 세계 부자들이 이거 얼마나 많이 사고 싶겠어요. 먹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한정돼 있다. 결론은 못 먹는다 우리는. 네. 근데 사실 로마네 꽁띠만 고집하지 않아도 그 밑에 라타슈라든지 리시브루 뭐 이렇게 너무 좋고 맛있는 와인들 많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리시브루를 정말 좋아하는데 DRC가 아니더라도 다른 도메네 리시브루도 되게 좋아하고 DRC 리시브루는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마셔본 역대급 와인을 고르라고 하면 뭐 85 DRC 리시브루, 90 DRC 리시브루 뭐 이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옛날과는 다르게 더 이상 먹기 힘든 와인입니다. 한 15년 전에는 해외에서 사면 4,50만 원? 그 정도면 구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근데 뭐 4,500만 원에 구할 수도 없는 와인이니까 먹기 힘들다. 그래서 비싸지 않은 가격 보이면 마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DRC 리시브루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걸로 얘기를 하면 시내 물방울에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와인입니다. 거기서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99 빈티지가 나왔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100가지 꽃향기를 모아놓은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약간 민트 향 나고 딸기 향 같은 거 나고 약간 숲속에 있는 그런 느낌. 피톤치드 향 나고. 이게 진짜 6년 지난 건데 사실 너무 어리긴 어리죠. 이거 한 20년 뒤에 먹으면 진짜 맛있을 텐데 20년 뒤엔 제가 못 먹을 가격이니까. 아, 그래도 좋다. 향을 맡으면 이 비강을 꿰뚫고 뒷머리까지 닿는 듯한 그런 향? 그 정도로 이렇게 쫙 뭔가를 찌르는 듯한. 이거는 이제 램입니다. 그 양이고 주스는 이제 양에서 뽑아낸 주스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샹트렐 버섯, 지롤 버섯이고 뒤에 있는 가니쉬로 나온 소스는 가지입니다. 네. 와, 양고기 진짜 맛있다. 양고기 퀄리티 진짜 달라, 한국이랑. 소고기 한국이 더 맛있습니다. 이건 약간 초콜릿 수플레 같은 느낌의 따뜻한 초콜릿 디저트고 이거는 차가운 초콜릿 디저트입니다. 뜨거운 부터 시작해서 번갈아 먹으면 괜찮다고 하네요. 자, 초콜릿 수플레입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초콜릿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워라밸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라 막 그렇게 막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러지 않는 사람인데 욕심이 없어요. 저는 원래 물욕도 없고 뭐 사고 싶은 거 많지 않고 뭐 그냥 좋은 와인을 이렇게 마실 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아, 와인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조금은 더 벌어야 되겠다. 먹고 싶은 거 먹을 만큼은 벌었어요 제가. 예. 마시고 싶은 거 마실 만큼은 아직 어렵다. 왜냐면 된 줄 알았는데 와인이 제 소득보다 빨리 오르더라고요. 예.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유튜브는 돈 하나도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뻔한 관광 식당이라 생각해서 기대를 안 했지만 의외로 괜찮은 음식과 와인리스트에 기분 좋은 식사를 하고 나온 줄베른이었습니다.